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냥의 섹션쇼. 여기는 천안 강덕 자두 카페 앤 펜션 야외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가을의 어떤 날씨를 서늘한 이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실시간 생방송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집 주인이시며 대표이시며 가수이시며 라이브 통기타 기타 너무 잘 치시는 우리 가수 자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골피 방송 이렇게 두 번째 자두 카페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예. 네, 잘 좀 부탁드려요. 자주 이렇게 뵈니까 예,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또 11월 달에는 스몰 콘서트 예. 가수 송태영 씨와 또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뵈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대 가수님 예, 한번 제가 또 모셨습니다. 천안이 고향이, 천안에 지금 살고 계시죠? 우리 가수 현주 씨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야생마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현주고요. 저도 천안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오늘 자두카페 이름도 예쁘죠? 제가 와서 보니까 뷰도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특히 여기 옆에 계신 여사장님이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누구 보러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사장님. 예, 여사장님. 가수 자동님. 여사장님의 미모와 노래, 그 다음은 기타. 이거 세 개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아, 여기 또 우리 저 천안에 아주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어제 또 우리 저 유명하신 분 있죠? 이상벽 씨, MC, 저하고 아침마당 같이 했던 이상벽 씨와 어제 또 밤에 또 놀았다고 하니까. 대내양 씨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멋진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상렬 씨, 맞습니다. 아, 상렬 씨는 우리, 요 가수 같이, 자두 카페에 같이 이렇게 기타를 치주시는 오늘 네. 섹션을 맡았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 멋진 분입니다. 것 같아요. 기타 아주 잘 치고 김광석 노래를 정말 잘. 나중에 한번 노래 하나 네. 들어보시죠. 이 김광석이 한번, 노래에 네. 진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아주 대단한 분 또 제가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자두님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네. 저 유치님들 한번 만나뵐까요? 예. 네. 무슨 노래 할까요? 최성수 씨의 TV를 네. 보면서. 아, 네. 최성수 씨의 TV를 보면서. 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아마도 당신은 알 것만 같아서 사랑은 또다시 나의 편인걸. 혼자뿐인 식사는
나뿐인 식사는 어디에 기대어 살까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브라보요. 아, 지금 요 앞에 지금 우리 손님 두 분이 이렇게 나 보면서 아, 이 괜찮. 여기 참 좋네요. 예.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았어. 방골 손님 제가 예. 좋아하는 동생하고 예. 오라버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따뜻한 저 아메리카노 예. 드시면서 예. 이렇게 좋은데요. 너무 분위기 좋네요. 예.